여러분 가급적이면 국제 교배를 꼭 하세요. 그 누구였지? 그때 파이리님이 알려준 건가? 그 메타몽만 전문적으로 교환하는 번호가 뭐였죠? 4448. 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1호치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빛나는 부적과 그리고 외국산 메타몽, 국제 메타몽이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빛나는 부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잖아요. 이제 교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든데, 근데 국제 메타몽은 조금 구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 없으면 못합니다. 온라인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그냥 메타몽만 전문적으로 교환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약간 국제협약처럼 약간 국제협정처럼 우리 이 번호에서는 무조건 메타몽만 교환합시다, 약간 이런 컨셉이 된 거야. 그래서 4448입니다 여러분. 4448 여기로 가서 교환을 하시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메타몽 교환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메타몽 구하기가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겠죠? 한번 저도 그 얘기를 소식을 접하고선 저도 지금 시도해보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잡혔습니다. 카이라는 분이랑 잡혔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3V짜리 메타몽을 한번 교환한다! 이것 봐! 바로 나오네요. 외국산 메타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환한다. 이게 물론 지금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난 두랄로돈이지? 뭐지? 이러지만 의외로 여기 4448에서 대부분은 이제 메타몽 교환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이름만 뒤토고 실제로 딴 건 거 아니야? 아, 4448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다 메타몽으로 하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 4448에서 국제 메타몽을 좀 잡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여러분도 국제 메타몽 잡으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서 4448입니다. 4448로 가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국제 메타몽 받아가지고 열심히 1호치 획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 뭐냐?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ope. 이걸로 유튜브 각 쟀으니 오늘은 1호치 바이바이 두바이야? 괜찮은데? 바이바이 두바이야 좀 입에 착착 달라붙는 느낌인걸? 오늘은 그냥 바이바이 두바이야! 껄껄껄껄. 자네 역시 재치가 넘쳐. 바이바이 두바이라니. 껄껄껄껄. 메타몽 너무 몸이 건조하게 너무 정보로 갔나? 꿀잼 각이 안 나왔나? 됐어. 원래는 뭐 언제는 재밌었나? 결국엔 다 제목이랑 썸네일 빨로 승부하는 게 유튜브 세상이야. 유튜브는 썸네일과 제목으로 승부한다.